네, 이번 시간에는 스칼에서 강의로서 스칼에서 8, 9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스칼에서 8장, 9장 본문을 전체를 보도록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구절별로 자세한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주석서 파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곳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이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곳을 큰 진노로 진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았고 말씀을 공부했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인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배우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요. 같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시온,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언약은 그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아내인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내로 삼으신 것이요. 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또 이방 신들을 쫓아서 영적인 타락,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땅에서 쫓겨났고, 그 땅에서 쫓겨났고, 또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호세아서에 나오듯이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아내로 삼으실 것인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환란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내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일은 환란 성도가 휴거되고 주님께서 바로 이 스칼에서 본문에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족속과 나단 족속과 또 레위 집과 시므이 족속과 이런 족속들이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 언급대로 이스라엘이 환난의 끝무렵에 회개하게 될때 주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된 아내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그 적그리스도가 그 회복된 아내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질투하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즉 인자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인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시온산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산이 거룩한 산이라 불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기에 산이 지금 있는 그 산을 말하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 산이 높여진다. 높여져서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여지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위치로서도 그 높은 산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산에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 되리라.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고 또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근데 지금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킨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자들과 또이 우상 숭배자들과 모슬렘과 카톨릭과 이런 자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지금은 거룩한 성읍이 아니며 소돔과 이집트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에 11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큰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1장 8절에서는 큰 도성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대환란 때 처할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인데 소돔은 우리가 가증한 그 동성연애가 행해진 곳이고 이집트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그런 마귀 종교의 발상지인 것이죠. 그런 장소가 거룩한 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가 이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늙은 여자들이 산다. 사람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도 거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거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에 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에 많은 학설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후천년주의가 또는 기타 거기서 파생된 잘못된 신학들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 채로 각자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성경에 이렇게 평이하게 또 분명한 문맥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마땅히 믿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믿음의 근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외시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본 사항 몇 가지를 믿으면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만 믿고 일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이지 일부 믿고 일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뛰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이요.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는 지금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00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극소수만이 살아남겠지만 1%도 안 되는 1%도 채안 되는 0.1% 정도의 극소수가 살아남아서 그 수천 명이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결국에 그 땅을 것이요.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조그만 땅이 아니라 유프라테스부터 아라라트 산 그리고 나일강 하구의 그 알렉산드리아 나일강 하구 삼각주에 이르는 그 거대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유대인들이 한 수천 명이 채우려고 하면은 10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가 마국이 그 유대인들을 치러 올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학살을 당하고 600만이라는 숫자가 처참하게 가스실과 기타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소년소녀들이 무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아기들을 포함해서 소년소녀들을 나치스 독일이 무참하게 학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씨를 끊어놓기 위해서 자손이 이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한 철저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독일인이라는 독일 사람이라는 그런 아단의 기계적이고 철저한 근성을 가진 족속을 들어서서 유대인을 근절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유대인이 몇천 명, 몇만 명 살지도 않던 그러한 황무했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은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예. 2차 대전 전후 2차 대전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600만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끝은 아니라 사실 디아스포라가 끝나고자 하면은 이방에 있는 모든 남은 유대인들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들어가면 한 2천만 정도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협약을 7년 동안의 협약을 맺고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저크리스도가 배반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 2천만이 결국엔 1천명으로 줄어드는 정도의 엄청난 박해를 가한다. 예, 물론 죽임 가운데서 환란 성도로서 살아나는 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죽임당하고 일부분은 살아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사는 이런 복된 족속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자 만군의 주가 말하니 그것이 이 날들의 어떤 날들인가? 이것은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초림 때 스카랴가 예언하던 때가 BC 6세기였고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읍의 거리들은 자 물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학자들의 마음인 것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 주의산은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불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기원전이나 초림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성읍을 거룩한 성읍이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 이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초림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거룩한 성, 거룩한 산은 산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 골고다 그 산은 성 밖에 있는 그곳인 것이에요. 원래 그성 밖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또이 골고다 언덕이 이 골고다 산이 있는데 골고다 언덕은 여기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여기도 거룩한 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산도 거룩한 산이 될 것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포함해서 하나의 거대한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림 때에는 없었었죠. 예, 물론 지진이 있었지만은 주님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숨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무덤문이 열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첫 열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대환란 때 끝에 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 산이 둘로 갈라져서 계곡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지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거룩한 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을 동쪽과 서쪽 지방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동쪽이라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해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인도나 뭐 모든 동쪽 지역들이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유럽에도 살고 있고 뭐 동유럽, 서유럽에도 살고 있고 북유럽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있습니다. 예, 미주 대륙에도 살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하리라. 그를 구원한다는 것은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신다, 불러 모으신다 하는 뜻인 것이요. 그 예고적인, 예표적인 사건이 20세기 초에서부터 있어 왔었고,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가속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면적인 성취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6에서 700만 이상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아직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에 관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들은 남김없이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작정이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세계 역사를 이제까지 주님 방침대로 유대인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운영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방법을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하리라. 자, 왜 이러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환란 끝에 어떻게 되냐면은 극소수가 살아남습니다. 예, 그리고 환란 성도라는 존재는 별도로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또 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통치자 쪽으로 속해 있고 또 백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해서 별로 없죠.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면은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대신 그 땅이 그 황무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경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곳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개간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먼저 그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그랬던 것 같이 예루살렘 성을 먼저 중건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먼저 재건을 해야 되겠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일단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성전이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도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 보면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나라를 기틀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면 귀환 유대인들은 귀환한 환란 끝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는 진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씀들을 이 날들에 들은 너희는 손을 튼튼하게 할지어다. 이날들 이전에는 사람을 쓰거나 짐승을 쓰는 일도 없었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 각기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세웠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잇을 내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할 생각을 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듯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날들에는 내가 잘 해주려고 다시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둘다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합평의 재판의 가운데 아무도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수룹밥의 성전 건축을 말씀하는데 이때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롯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배교한 상태의 벌받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번영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족속인데, 그들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낮춰지고, 세상의 눈에 낮춰지고, 초라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또 헤로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헤로당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줬었는데, 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이 와서 대신 성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심어줬었는데, 그것이 초림 때 있었던 일이고, 또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 가졌던 그런 웅장함과 같이 웅장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또 환란 때 세워질 환란 성전의 그러한 화려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웅장한 성전을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집무소이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시 그 성전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전 건축 얘기가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성전이 또 세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날들 이전에는 사람을 쓰거나 짐승을 쓰는 일이 없었다. 3년 반 동안에 환란 후반에 3년 반 동안에 성전에서 희생제가 끊기고 성전의 지성소까지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출입이 없는 것이요. 성전에서 매일 희생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부산하게 제사장들도 드나들고 짐승들도 이 재물들도 부산하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겼다. 그러다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다시 성전을 주시면 거기에는 다시 출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우게 되면은 군대가 와서 성소를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은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진짜 화평을 주시면 그때는 성전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씨가 번성하리니. 자,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죠. 남은 자라는 이런 렘넌트, 남은 자라는 이 신학적인 우리 세대주의에서 세대적으로 성경을 나눠 공부할 때 말하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남은 자라는 것은 따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민족들의 남은 자들을 심판하는 건 있지만은 그들은 남은 자라는 그런 신학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천년왕국에 더부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여기서 진정한 남은 자라고 할 때는, 천년왕국 때 복받은 남은 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12절에서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열매를 내고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그랬었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그전 3년 반 후반에서부터 후 3년 반그끝 무렵까지 3년 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땅을 여러 가지 재앙들로 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가 없고 땅이 산물을 안 내고 하늘은 이슬을 안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죠. 그 엘리야를 들어올리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하늘로 들어올리시면서 그때 땅에 다시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땅의 축복이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13절에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항상 불기람, 저주, 영원한 방랑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들어서는 그것이 약간은 희석이 되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면서, 즉 시대의 교체가 가까워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루시는 섭리보다는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섭리를 더 많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끝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요. 그 준비하시는 일들은 물론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그런 고난의 시기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구원시키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다.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에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교회를 들어올리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그 들어올리심에 동참하는 하면서 전파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소망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부흥을 바란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주님 재림과 함께 이 날들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 해주려고 다시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다시 잘 해주려고 다시 생각하였나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복과 화를 제시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이 들어가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시기들이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이 본문에 약속된 것 같은 복을 누렸었는데 사실 복을 누리지 못한 시기가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배교이고 배교가 이어져서 우상 숭배와 배교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쫓겨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한 회복이 된 것은 아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다시 땅을 갈고 재건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회심해서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만든 그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뜻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자 17절 아무도 자기 이웃을 거역하여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교리들과도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주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시는가? 유대인들에게 물론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성경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족속으로 천년왕 때 그들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유대인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방인들은 더 엉망이 되는 것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유대인들이 등장한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선지자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신이 올바로 서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은 이방인들은 더욱 타락했던 것이 그리고 마귀적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뭔가 계시가 끊어졌던 시기가 BC 400년경부터 해서 주님 초림 당시까지 성경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기록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무엇이 나타났냐면은 성경과 관련해서는 구약의 그 외경들이 나타났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는 불교라든가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의 철학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과학과 철학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과 또 인간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 시기에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 때문에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에 속았냐면 종교에 속았고 철학에 속았고 또 과학에 속았고 이런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파했듯이 너희는 참으로 미신적이다 라고 그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을 때에는 이 세상도 같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확실히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18절 이하부터 다시 오늘은 18절에서 20, 8장 23절 끝까지만 하고 9장은 다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자 18절에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유다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이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런 금식이 있다. 유대 명절들에는 항상 따라오는 금식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고, 들쭉날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조차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장막절 마찬가지고, 장막절, 나팔절도 마찬가지고, 왜 온전히 못 지키는가 하면은,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십계명 돌판도 없고 그룹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족속으로서 남기 위해 하나의 편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종교의식법뿐만 아니라 생활의 유대인들의 생활법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율법의
규정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규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법, 뭐 정결례에 관한 법을 성경에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코르반이라고 해서 어길 수 있도록 하는 편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근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들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들은 실제로 지켜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명절들을 실제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들은 남아있지만은 실제로 그 명절을 모여서 지키는 경우는 이 장막절인 것이요. 장막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칼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14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왕 만군이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장막절이 있고,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더 많은 명절들인데, 금식을 지키는데 그들은 유다 집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바서는 유다 집에서 지키는 명절들인데, 30절에 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이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많은 거민들과 거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뭐 하냐면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21절에 이들은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여기에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은 주께 재판을 받고, 주께 판단을 어떤 무엇을 묻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고 물어보고 했듯이 주님이 지혜를 구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은 장막절인데,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남은 자들은 언제든 이런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1년에 몇 번씩 찾아와서 주님을 뵙고 이런 것이에요. 물론 거민들이라면은 매일같이 주님 그 계신 처소를 보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배울 수가 있지만,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육신으로 와서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자, 이 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것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보았던 14장 16절에 나왔던 그 케이스이고, 유대인들은 더 많은 찾아와서 기도하는 더 많은 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성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뜰에 와서 그들은 기도하고 가는 것이요. 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열 사람이 민족들이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이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말과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예, 날들입니다. 천년왕국 때그 날들을 말하는 것이요. 열 사람이라는 언급은 이방인들의 숫자인 10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면은 이해가 되고, 열 사람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에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유대인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는 어떤 통치자들 중에서 땅에 나가서 통치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물론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 통치자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함께 가겠다고 하면은 그들은 갈 수가 있느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원하는 자세로 청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법이지만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근데 자원해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까 보았던 14장 17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그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데 대신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강제로 오는 것은 아니라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주를 섬기러 오겠다라고 해야 장막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물론 주님께 경배하겠지만은 다른 어떤 얻어오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간청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족속들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땅에 번성케 하실 것이고 또 올라와서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다소간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안 주시고 그들한테 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섬기는 족속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또그 복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전가받아서 이 천년왕국의 복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전달되는 순서 말하자면 지복천년이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의 복의 출처는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복들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정말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뭐 다른 시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독교파의 어떤 교단 교리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이루어질 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해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또 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채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앞으로의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